서곡 민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문사설 20필 18세기 서곡미라고 하고요. 원문 외국 유서국미 의식이 방근 서지 속산 기형 여출 총미 이색백 과립 파축 평인 염식자 복지 운운 여증이자 병왕 동래취 이작죽 기법이 사당수화 미대곤이 시교 양루백편 직과립진 선 엄약조의 이죽 성차활 입구이미급 운설 이입후의 여배구도 야전케 이입지 번역문 외나라의 소금미 쌀 소금이가 있는데 아마도 그 나라와 가까운 서쪽 지역에서 생산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 쌀의 모양은 찰수수 쌀과 비슷하나 색이 희고 쌀알은 좀 굵다. 병을 앓고 입맛이 없는 사람이 먹는다고 한다. 나는 일찍이 누이 병환으로 동네, 이거 부산이죠. 동네에 가서 그 쌀을 구해다가 죽을 쑤었다. 그 방법은 설탕물을 적당하게 쌀에 붓고 죽을 쑤는데 끓기를 기다려 숟가락으로 여러 번 저어서 쌀알이 모두 다 풀어질 때까지 저어 죽을 쑨다. 마치 율무죽을 쑤는 것과 같이 한다. 그 성질이 매끄러워 입에 넣으면 혀를 움직이기도 전에 벌써 목구멍으로 넘어간다. 내가 도제조께 아뢰었더니 전개하여 들여왔다. 조리법 1. 설탕 물을 적당하게 쌀에 붓는다. 2. 쌀알이 모두 다 풀어질 때까지 저어 죽을 쑨다. 율무죽을 쑤는 것과 같다. 조리기기 숟가락입니다.